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옹진 자월도에는 137.5mm, 태안 근흥에는 191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중서부 지역과 전북, 그리고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중부와 남부지방, 제주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내일과 모레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 호남과 경남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30도, 대구는 31도, 강릉은 32도 예상되고요. 인천은 2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대체로 30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동부 여주는 29도, 경기 남부 화성은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